지난 시간엔 이렇게 로그인 기능까지 구현을 해보았고요. 이 login.jsp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회원 가입 양식 또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름은 이렇게 join.jsp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내비게이션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는 회원 가입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번에 작성했던 로그인 양식만 조금 수정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름을 회원 가입 화면이라고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그대로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워드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버튼 또한 로그인이 아니라 회원 가입이라고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이제 한번 자신의 웹사이트를 이렇게 새로 고침한 다음에 회원 가입으로 이동했을 때 이렇게 회원 가입 화면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각각의 내용을 더 덧붙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명의 회원이 가지는 속성은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성별, 이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과 성별과 이메일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하나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다음은 이름이니까 이렇게 이름이라고 플레이스홀더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타입은 텍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명은 유저 패스워드가 아니라 유저 네임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제 이번에는 인풋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버튼 그룹이란 게 들어갑니다. 일단 이렇게 스타일을 해가지고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바꿔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div 클래스는 버튼 그룹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데이터 토글을 버튼스라고 넣어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레이블을 하나 넣어주는데요. 클래스 한 다음에 버튼 프라이머리 한 다음에 액티브를 넣어줄게요. 이 액티브라는 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된 걸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맨 처음에는 남자 부분에 선택이 되어 있도록 한번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유저 젠더라고 변수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이렇게 autocomplete는 off로 해주시고 value는 이렇게 남자라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checked 한 다음에 선택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자 또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액티브는 빼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여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메일 또한 넣어주면 되겠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줍니다. 타입을 이메일로 변경해줘서 이메일 양식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플레이스홀더는 이메일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에는 유저 이메일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회원 가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그대로 어딘가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로그인 액션 페이지로 보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조인 액션 페이지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바디 태그의 내용만 바꿔줌으로써 간단하게 회원 가입 페이지 또한 만들어 본 건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까지 각각 입력하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남자 혹은 여자 또한 이렇게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라디오 버튼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 또한 이메일 양식을 지키지 않으면 보내질 수 없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회원가입 화면까지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